새해 복 조금만 이따가 받으십시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버렸어. 아니 근데 왜요? 아니, 왜 좀 이따 받으라고? 아니 새해 복도 코로나 때문에 2주 후에 오나 싶어서. 아 새해 복이 자가 격리한 다음에 어, 오는 거야? 그럴까 봐. 아, 그러네요. 네. 신년에 도착을 했으나 자가 격리 후 2주 후에 복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2021년에는 백신도 나오고 맞아요. 코로나도 다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예년의 그런 행복한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신축년이거든요. 신축년. 신축년 새해에는 네, 정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히 함께하고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따위는 정녕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기어로 쉬런 바이 로든 준비해 봤습니다. 네. 최고의 스타죠. 네. 맞아요. 에드 시런입니다. 에드 시런. 에드 시런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정말 그 천재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루프 스테이션 가지고 이렇게 기타 반주로 루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얹으면서 노래하고 이런 현장감 있는 어떤 퍼포먼스와 그리고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플한 코드 진행으로 정말 멋진 멜로디 메이킹을 해내는 맞아요. 그 특유의 퍼포먼스 때문에 정말 천재의 등장. 엄청 걸출한 뮤지션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아티스트 계보를 정말 크게 이어받아가지고 여전히 최고의 탑스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죠. 에드 시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도 지금 아직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91년생이거든요. 에드 시런이 이제 서른 된 거예요, 이제. 아... 근데 그 20대를 이미 너무나 화려하게 온갖 상을 휩쓸고 온갖 음악적인 성취를 이루는 이제 서른 살인 거예요. 이제 서른인데 앞으로 행보가 대단하다. 더더욱이나 기대되는 그리고 그 뭐 에드 시런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 그 곡 자체가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되게 좋은 그렇죠. 코드도 진행도 되게 어떻게 단순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근데 멜로디는 그 에드 시런 걸 카피하잖아요. 기타 치시는 분들 정말 쉽게 카피를 하는데 보컬이 진짜 어려워요. 가사도 많고 가사가 많고 리듬도 그루브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서 리듬도 어려워요. 영어의 그 뭔가 되게 그 연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야지 겨우 따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많아서 에드 시런 께 커버가 거의 없어요. 좀 힘들어요. 한국인 커버 그리고 많이 없습니다. 음정 같은 경우에도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음정을 넘나드는 그 코드에 안 맞는 것까지 맞아요. 넘나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컬들은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로서 카피할 때 좋은 아티스트. 엄청 편하죠. 보컬로는 꽤 연습을 그렇죠. 열심히 해야 하는. 영상 찍으려 그러면은 기타 할 게 없어 별로. 아 그죠. 늘 보컬이 고생이지. 맞아. 가사가 이만큼이야. 맞아. 그렇습니다. 가사도 미친 듯이 많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쉬런 바이 로든을 하면서 그 로든에서 이제 나온 에드 시런의 기타들을 4개를 연속으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 첫 시간에 W01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로든 쉬런 바이 로든의 그 브랜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로든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기타이기는 한데 실제로 사이트가 독립돼 있어요. 아예 로든 사이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쉬런기타.com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쉬런 그리고 옆 밑에 조그맣게 바이 로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에드 시런이 처음부터 이제 로든하고 같이 협업을 한 게 아니고 게리 라이트바디라는 그 또 그 아이리시 밴드 중에 스노우 페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스노우 페트롤의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게리 라이트바디가 원래 그 로든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게리 라이트바디가 자기 거 그 모델명이 이제 부시밀스라는 기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준 거예요. 그걸 줘서 에드 시런이 그걸 어디다 썼냐? 2012년도. 그러니까 에드 시런이 22살 무렵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앨범 X 멀티플라이 있죠. 나누기 전에 나왔던 그 앨범 X 그 멀티플라이 앨범에 다섯 곡을 그 기타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든 기타가 되게 마음에 드니까 애초에 이제 게리가 그 로든 그 조지 로든한테 아예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에드 시런한테 그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에드 시런을 위한 기타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해갖고 그 조지 로든이 만들어 준 기타가 바로 이제 위 로든이라고 해서 위가 WEE 이게 굉장히 아주 작은 뭐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 로든이라는 기타가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 시런이랑 그 조지 로든이랑의 친분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아예 이렇게 시런 바이 로든이라는 이런 기타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됐다.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라는 게 약간 느낌이 스몰보다도 더 작은 느낌이라 이 위 기타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S 시리즈가 있고 W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 기타가 S보다 작아요. W 기타가. 그래갖고 요거 지금 요거죠. 요게 W 지금. 네, 요게 W인데 W.
W랑 S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S가 이제 스몰 바디거든요. 이게 위 바디고, 근데 스몰 바디가 훨씬 작. 네, 아 그렇죠. 스몰 바디가 훨씬 크죠. 크죠. 그러니까 위 바디가 더 작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냥 큰 기타, 작은 기타 이렇게 보이지.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기타보다도 더 작은데 위는 그거보다도 더 작다. 제가 이거 이 S를 잡으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가 저한테 작아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그 S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게 바디 길이가 100이에요. 100.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 뭐 드레드넛 정도는 한 104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100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컴팩트한데 얘는 얼마가 나오냐? 94.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위바디가 더 작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완전 미니 기타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W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W 시리즈가 뭐 이제 그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격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W12랑 S12를 해볼 거예요. W1234까지 있네요. 4는 이제 탑이 시트카스 프로스탑의 피게드 월럿 백핸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3은 시더탑의 산토스 로즈우드 백핸사이드. 그 다음에 W02는 시트카스 프로스탑의 산토스 로즈우드 백핸사이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할 W01 모델은 이제 시더탑의 월럿 백핸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얘는 가격이 129만 5천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W02 모델은 163만 5천원으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로든 치고는 엄청 싼 편이에요. 그렇죠. 네. S01은 152만 5천원, S02는 189만 5천원으로 아무래도 바디 사이드가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같은 넘버링일 때는 S가 조금 더 비싸다. 비싼. 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3, 4 빈칸도 저희가 바로 채워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으로 제일 저렴한 대표 모델들 W12, S12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만 5천원의 원산지 아일랜드, 전장은 94.5cm, 무게는 1.74kg. 전장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네. 두께는 97mm, 9프렛 뒤뜰레는 74mm입니다. 쉐입은 WL 쉐입.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위 로우든 쉐입이 아닐까. 위 로우든을 이렇게 줄여놓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상판은 시더고요. 축구판에는 월럿 5피스 라미네이티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네, 헤드머신은 크롬 헤드머신이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43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10mm로 굉장히 짧죠. 브릿지 역시 에보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촐하게 구성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에드시런이니까 에드시런 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캐슬 온 더 힐. 네. 에드시런 소리가 안 돼요, 진짜. 약간 미니멀하면서 깔끔하고 맞아. 심플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 맞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그 어떤 어쿠스틱 기타 반주용으로 그 기대하는 뭔가 촥 펼쳐지고 레인지가 엄청 넓은 사운드는 아니고요. 맞아요. 정말 단순 깔끔 뭔가 그 루프 돌려놨을 때 그렇죠. 계속 몇 개를 소스감이 있는 그런 소스감. 느낌. 몇 개를 계속 쌓아야 되니까 여기에 베이스가 너무 많다거나 맞아요. 하이가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그치. 나중에 뭐 하울링 생기고 밑에 하울링 생기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걷어내는 느낌. 여러 단을 쌓아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그런 사운드 샘플 같은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따뜻한 소리를 좋아하시거나 풍부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플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타로 막 이렇게 정말 얘를 기타라는 악기로서 본다기보다 하나의 편곡 재료로서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운드일 것 같네요. 열린 거 한번 쳐보죠.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디가 작기 때문에 미니 기타 사운드가 나요. 고 사운드가 나와요. 베이스의 울림이 거의 없는 느낌이죠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요나 이런 걸 이제 세션을 하고 그 녹음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타 쪽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뒤에 확 깎아버리고 네. 위에 살짝 올려가지고 그죠? 근데 애초에 그런 사운드를 그냥 기본부터 내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실언, 그러니까 에드 실언의 기타로 그냥 딱 제일 처음 입문으로 요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심플하네요 소리. 정말 심플. 다른 거리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43이죠. 네, 43이어가지고 뭐랄까 핑거의 느낌을 한다거나 그 멜로디를 많이 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소스를 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반주용 기타. 네. 아. 정말 에드시런 스타일의 기타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뭐 내용 재료가 풍성하거나 한 트랙 갖고 승부 보는 게 아니고 맞아요. 어떤 하나의 그 샘플 혹은 소스 그런 그렇죠, 느낌을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사운드 들어봤는데 이거 뭐 앰프도 없고 이게 다네요 소리가. 이게 다예요. 네. 네. 요거는 앰프가 없어요. 이거 그러면 그냥 뭐 어차피 기타 스타일은 그렇지만 그냥 다양하게 들어보는 의미에서 좀 화려한 느낌의 핑거 스타일 한번 화려한 느낌의 핑거 스타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화려한 느낌이요? 네. 뭐 그러면 이런 거? 베이스가 나는 힘들어. 베이스가 되게 앙증 맞다 몸바싸가. 그렇죠. 근데 1, 2, 3, 4번 줄에 그 텐션감은 좀 좋아요. 사운드의 텐션감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되게 알알이 탱글탱글한 느낌은 있어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근데 베이스 영역이 내가 원래 평상시에 치던 것보다 좀 적은 느낌이어서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딱 지금 뭐 들어보면은 어쨌든 기본 피지컬 자체가 너무 작고 이런 거는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원래 기존에 기대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축소된 그런 세계관이기는 하다. 뭐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긴 있는데 튜닝 안정성이 큰 기타에 비해서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거는 작은 기타들은 거진다. 이거는 그렇죠. 물리적인 그냥 네. 특성이에요. 이게 뭐 아무리 뭐 고가의 기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맞아요. 길이가 줄어들면은 어쩔 수 없이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은 이 기타의 사이즈만큼 가지고 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사장님이 이거 꼭 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까만 아니 블랙버드. 아, 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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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흑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되게 아주 흑조가 아주 그냥 앙증맞게 생겼네요. 그렇죠, 새끼. 네, 흑조 새끼. 잘 듣고 왔습니다. 까만색. 흑조 새끼. 흑조 새끼. 뭐 하면 되죠, 우리 이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진짜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가수들 가사 보면 가사 따라간다. 그리고 이름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개명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로우든이긴 한데 이름 자체가 실현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작이랑 그 루프 스테이션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그런 것과 되게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에드 시런의 그런 초창기 사운드와 이 사람의 그 음악을 만드는 그 방법론 자체가 여기에 그냥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시런학 입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5입니다. 자,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W02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가격대에도 올라가면서 스펙업이 좀 될 거라 사운드적으로 조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W02 모델 조금 점수 향상을 기대를 하면서 4시간 연속 에드시런 시리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에드시런 시리즈 계속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